생명까지 못 전할 수
자리에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신 동안에 여러 가지로 막힌 일들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가족을 얘기한다면 자녀가 공부를 하고 어떤 학교를 진학을 하려 해도 항상 이 아이에게는 합격이 보장되지가 않습니다. 원하는 대학으로 진학하지 못하고 이 진학길이 막혀버릴 때가 있습니다. 재수를 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이 사업이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이 참 좋은 분들도 사업이 크고 작은 것 상관없이 사업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때론 그 사업을 접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계속 막히는데 도대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지금 예배는 드리고 앉아있는데 동서남북 내 가정에서 돌아보니까 막힌 것이 너무 많습니다. 질병도 난 건강하고 싶은데 건강이 막혀 있습니다. 모든 면이 답답합니다. 한마디로 이 시대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답답한 시대입니다. 산불 시대라고도 말합니다. 불안, 불평, 불만. 어느 곳이 가든지 이 불만과 불평, 불신 이런 것은 항상 어느 곳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내 자신을 내가 믿지 못하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치 앞을 예측을 하지 못합니다. 오늘 제가 이러한 시대를 살아온 우리들에게 오늘 성령께서 역시 저에게 오늘 말씀을 주셔서 오늘 신구약 전체를 한 주제를 가지고 갈 것입니다. 이 결론이 어디에 도착하는지 도달하는지를 우리가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을 듣고 계시다가 이 말씀을 손에 쥐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수많은 사람들은 무신을 붙들고 싶어합니다. 명예를 붙들고 싶고 권력을 붙들고 싶어하고 때로는 세상 정욕적인 것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이 전부인 같이 돈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지막 종착역, 종점에 도착했을 때 이것을 내가 잘못 붙들었구나. 그때 가서 후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저는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시간은 세상 어떠한 이야기를 들으러 오신 것도 아니고 정치 이야기 아니면 무슨 철학 이야기나 유명한 위인들의 어떤 인물 이야기를 들으려고 오는 시간도 아닙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 이것은 일단 접어놓으시고 가장 생명이 되는 전 성경에서 압축에서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오늘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내 인생의 마스터 키가 됩니다. 이 열쇠 하나만 쥐면 인생만사는 다 열려버립니다. 오늘 성경을 접근할 때에 성경은 우선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때까지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손에 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항상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어떻게 들어야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과 46절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4절과 오늘 이 말씀에서 접근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14절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구약시대 이후에 오셨습니다. 신약시대가 이루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말씀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신약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27권은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만 있었습니다. 구약 말씀만 있는데 이 구약 말씀이 예수님에 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 입을 빌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말씀을 제가 소개하기 전에 왜 이 말씀을 제가 먼저 서론으로 말씀드리냐면 오늘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 한마디 한마디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이야기입니다. 예수라 말하는 구원입니다.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46절 내용은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및 그리고 모든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인데 특별히 요한복음 5장 4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권의 책은 모세가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 모세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책이 모세가 기록했던 이 시대가 언제였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BC 모세는 1450년에서 1400년 사이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40일 동안 만나 뵙고 그리고 내려와서 시내산 아래에서 약 1년 동안 그곳에 광야길 가는 동안에 시내산 아래에서 약 1년 동안 머물면서 여기서 성경을 기록한 것으로 대체적으로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속에 예수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전부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하실 공생의 사역에 모든 것을 예언하는 사건이고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그 일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한 가지가 남았는데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만 남아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하는데 세상 소리는 세상 소리일 뿐이지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66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 가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서 더하거나 제하면 재앙을 내리신다 했습니다. 말씀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강좌기를 잠언서 잠언 30장 6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 말씀에서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 다른 것을 더하면 내가 너를 책망하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순전히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강조하기를 로마서 10장 17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항상 여러분들은 늘 신앙생활에서는 오직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눈에 무엇을 환상을 보는 거 좋아하지 말고 꿈꾸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말씀 자체가 비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지금 성령 시대인데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현장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 순전히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저는 여러분에게 저는 전하는 입장이고 제 얘기나 제 감정을 전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제 지식을 전달하는 자리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이 듣는 분들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전하는 자도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은혜 받습니다. 다만 저는 도구로 쓰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제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여 주셔서 성령이 지시하시는 대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비록 인간이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은 인간이 전하는 저 소리는 인간의 소리가 아닌 인간을 통해서 도구 삼아서 전하신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다. 그렇게 받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성경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말씀이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성경은 다음 같은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는 이 사람이 믿음의 롤 모델이 되어야 되는데 로마서 4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 부르심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것 아닙니다. 단 한 가지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날 때에 창세기 1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간 신앙입니다. 여러분 꿈 쫓아가면 무너집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꿈은 사탄이 그 꿈을 갖다 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만은 이 사단은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한 주제를 가지고 가는데 오늘 이 자리에 인생길이 막힌 분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으신다면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머리로만 기억하지 말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항상 말씀을 받을 때는 고린도서 3장 3절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다가 기록하십시오.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품으셔야 됩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 만나고 내려올 때 그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두 돌판만 가슴에 품고 내려왔습니다. 이 돌판에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서 7장 3절과 계시록 13장 1절 말씀과 시편 114편 5절 말씀과 이사야 10장 26절 말씀과 미가서 7장 16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다니엘서 7장 3절을 보면 바다에서 큰 짐승 네 마리가 나옵니다. 바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어떤 짐승이냐면 물에 사는 짐승이 아닌 육지에 사는 짐승인데 첫째가 사자, 두 번째가 하늘에 날아다니는 독수리, 그리고 세 번째가 곰, 표범이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예언적인 사건입니다. 다니엘서는 예언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사자가 어떻게 바다에서 나옵니까? 독수리가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큰 짐승이라 했습니다. 또 곰이 나왔습니다. 표범이 나왔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이 네 종류의 짐승은 사람을 잡아먹는 짐승들입니다. 사자, 풀 먹지 않아요. 고기 덩어리를 먹습니다. 육신 덩어리를 먹습니다. 그리고 곰, 독수리, 표범, 그리고 잔인한 짐승들입니다. 성경은 또 뭘 말씀합니까? 그런데 이 사건이 요한계시록 13장 1절 이하를 내려가면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역시 이 다니엘서가 기록된 시기와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시기는 엄청난 역사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1.1획이라도 세월이 아무리 수천 년이 흘러도 변함이 없으세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이 또 네 종류가 나옵니다. 첫째는 표범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곰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독수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부 바다에서 올라왔다 있습니다. 이 바다.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바다는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찾아가 보면 이상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시편 114편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냐. 바다가 도망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계속해서 바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산원 짐승들이 바다에서 올라오고 여기서 또 한 가지는 사자가 나오고 독수리가 나오는 것은 사자는 육지의 짐승들이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수리는 하늘에 나는 모든 조류 중에 왕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이사야 10장 26절에는 더 이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막대기를 드셔서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시는 것 같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물 하나 하셔서요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이제 그들을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실 때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린 사건이 있습니다. 나일강에 피가 되고 개구리 재앙 또 이 파리, 우박, 흑암 이런 등등 열 가지 재앙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그들이 섬기던 그 당시 신들입니다. 우상들을 말합니다. 우상신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막대기를 드시고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행하시던 같이 하실 것이란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바다를 내리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막대기가 바다를 치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바다의 이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가보면 하박국 3장 8절과 하박국 3장 10절 스가랴서 9장 4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하박국 3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다를 향하여 성을 내신다 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시면서 화를 내신다는 것입니다.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다를 향하여 화를 내실까요? 도대체 오늘 지금 계속해서 소개되는 바다에 뭐가 있길래 무슨 의미가 있길래 계속해서 하나님은 바다를 향하여 진노하신다. 막대기를 바다를 향해서 드셨다. 그리고 바다에서 짐승들이 올라왔다. 그러면 이 바다에 짐승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박국 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다가 소리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무슨 손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말씀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가 손을 떨었다는 것은 무서워서 아우성을 지르면서 항복했다는 것입니다. 바다가 항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스가랴 9장 4절 말씀을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정복하시고 그의 권세를 바다에 상당히 좀 강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권세를 바다에 처박으며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서는 불로 하나님께서는 삼켜버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가 누구인가요? 사단 마귀입니다. 그러면 이 바다와 사탄 마귀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이제 가보겠습니다. 이제 신약으로 말씀을 옮겨오면 마태복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에 오늘 소개되는 이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어쩌면 아 이런 일들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 오늘 제가 소개한 이 바다는 상징적으로 지금 세상을 의미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이해가 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과 29절 그리고 이사야 27장 1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12절과 12장 9절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고 계세요. 바다 위를 지금 걷고 계십니다. 바다를 밟고 계세요. 그런데 29절에 보면 베드로도 예수님 바라봤더니 바다 위를 걸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 예수님은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하거나 들을 때 읽을 때 무슨 생각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풍랑이란 바다를 지금 무리를 걸어가시는구나.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다 위를 내가 걸을 수 있다 이 능력 보여주시려고 오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전혀 그런 초보적인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무엇을 강조합니까? 바다의 비밀을 소개합니다. 이사야 27장 1절에 보면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리워 야단이라는 뱀이 있는데 이 뱀을 가리켜 용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바다 속에 거대한 리워 야단이라는 뱀이 있다는 겁니다. 물 속에 있어요. 그리고 그 뱀을 가리켜 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자가 누구인가요? 계시록 12장 9절에 봤더니 뱀은 용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 바로 마귀 사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다를 의미하는 세상에 마귀 사단이 지배하고 있어요. 이 바다는 거대한 뱀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바다를 밟으세요. 무엇을 말씀합니까? 아까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두시고 바다를 치신다는 말씀 그리고 스가랴 9장 4절에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를 정복하시고 그의 권세를 바다에 처박으며 그리고 그를 불로 삼키신다 이 내용들이 전부 총체적으로 뭘 말씀하냐면 바다 속에 오늘 성경은 그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사단 마귀가 뱀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뱀이 누군가 보았더니 사단 마귀였다는 것입니다.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두 가지가 있죠. 요한 1서 3장 8절에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아세요.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심판하러 오셨어요. 마귀 잡으러 오셨단 말입니다. 마귀를 밟아버리시려고. 그렇다면 바다 위를 지금 밟고 계신다는 건 뭘 말입니까? 계속 밟고 지나갔어요. 그 속에 있는 뱀을 밟고 계신다는 거죠. 사단 마귀를 밟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단 마귀를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입 아프게 노래합니다. 무엇을 노래합니까? 예수님 나 구원하셨다고. 그런데 여기는 사단을 심판하신 내용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건은 두 가지를 이루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 1절에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3장 1절에 최초로 죄를 가지고 들어온 자가 누구인가요? 뱀이었습니다. 뱀이 아담 하와에게 접근을 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게 만든 장 본인입니다. 이 자로부터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담 하와의 원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죄가 아담 하와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마귀로부터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는 그냥 내버려 두시고 지금 죄를 지어서 죄 가운데 죽어가는 사망 가운데 놓여 있는 하나님 백성들만 구원하시면 됩니까? 아닙니다. 사단 마귀는 심판하셔야 되고 그리고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하나님 백성들은 구원하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두 가지를 다 이루셨어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마귀 사단에게는 심판의 십자가입니다. 무시무시한 심판의 십자가인데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셨던 것이 어떤 것이냐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택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론입니다. 오늘 여러분 확실하게 주님 안에 와 계십니까? 나는 예수를 확실히 믿고 있습니까? 이것을 고백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택하신 사람이에요. 오늘 그렇다면 물을 바다 위를 밟고 계속해서 걸어갔어요. 계속해서 지배하시고 심판하시고 정복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베드로가 걸어요. 역시 베드로도 밟는다는 것입니다. 물 속에 있는 이 상징적으로 물 위를 걸었다는 것은 물 속에 있는 이사야 27장 1절에 뱀이 있고 용이 있는 그 사탄 마귀를 밟는다는 것입니다. 언제 밟습니까? 예수님 바라보면 밟아요. 바람을 보면 환경 보면 밟을 수 없습니다. 같이 빠져버립니다. 오늘 시간 주님을 바라보시기에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표적인 사건이 어디 사건입니까? 홍해바다 사건입니다. 홍해바다 기름농수를 길을 내셨죠. 이 바다는 무엇을 말합니까? 사망이 있는 곳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뱀이 바닷속에 있다면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쪼개버립니다. 찢어버린단 말이에요. 바다 한가운데를 갈라버리세요. 누가? 우리 하나님이 하룻밤 사이에.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46절 누가복음 24장 44절 이 내용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홍해바다에 길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길 두 개 만들었습니까? 세 개 만들었습니까? 자그만치 이스라엘 대민족이 건너가려면 길을 한꺼번에 여러 개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길 하나밖에 안 만드세요. 이 사건은 뭘 얘기합니까?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과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돌아가셨을 때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성소, 성소 방 두 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 벽이 있어요. 그런데 이 벽이 아주 두꺼운 전해지는 학설에 의하면 학자들의 말에는 한 뼘 정도 되는 엄청나게 두꺼운 커튼 같은 것들이 쳐져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찢지 못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2.5톤 타이탄 트럭으로 양쪽에서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위에 하나님께서 찢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방 두 개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기서 만나주시는데 거기 속죄수가 있는데 언약궤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 못 들어가면 들어가면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가리켜서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내용을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찢어진 소위장 찢은 이걸 가리켜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따라서 새로운 살길이요. 거기 하세요. 이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살이 십자가에서 찢기시면서 그런데 휘장이 찢어져 버려요. 하나님 찢었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을 찢은 이 사리를 가리켜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길 들어가면 새로운 길이고 이 길 들어가면 살길, 생명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이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홍해바다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홍해바다는 하나님이 갈라놓으셨습니다. 하나님 바다를 찢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쪼개버렸습니다. 이 사망이 있고 죽음이 있는 이 자리를 죽음의 세상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전부 다 사망 가운데 죽어가는 지옥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를 세상으로 의미한다면 이 바다 같은 세상에 우리 예수님이 사망과 죽음밖에 저주밖에 없는 이곳에다가 살 길을 열어놨어요. 그 길이 곧 가나안 가는 길이에요. 복음적으로 천국하는 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오늘 여기 주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만의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거기는 어떤 길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따라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길을 건너가지 않으면, 이 길 가지 않으면 가나안 땅 못 갑니다. 오직 가나안 가는 길은 이 길밖에 없어요. 홍해바다 그 길, 사망과 죽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바로 사망의 길을 생명의 길로 바꿔놓습니다. 그 길 하나님 만드신 길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나에게는 어떻게 하면 길이 열릴까? 홍해바다 앞에서 모세가 길이 없는 이 민족이 다 막혀있을 때 홍해바다 앞에서 모세가 지도자가 머리 좋은 사람 불러다 놓고 회의했습니까? 작전 짰습니까? 아니에요. 물 보냈습니까? 아니에요. 뭘 했나요?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모세가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길 만들어버려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작업하세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행동하세요. 부르짖었더니 모세 한 사람의 홍해바다 앞에서 길이 없는 곳에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세요. 지금 우리 보고 하신 얘기입니다. 너 길 열려줄 수 있어. 어떻게 열려집니까? 부르짖어라. 부르짖는 사람은 인생에 막힌 곳이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길이 도대체 보이지 않습니다. 막혀있는데 어떻게 길이 열립니까? 할 때 뭐라 그러세요? 나는 홍해바다도 찢는 하나님이야. 하룻밤 사이 홍해바다도 내 길 만드는 하나님이야. 민족을 살리는 길을 내가 만들 수 있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왜 그렇게 답답해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답답한 우리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 부르짖어라. 모세를 성경의 기록에서 보여주시는 것은 이 시대에 네가 바로 홍해바다 앞에 서 있는 모세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부르짖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예레미야.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33장까지 하신 말씀은 따라서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르짖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주시려고 하는 어떤 예비된 것이 있는데 전역 평생을 가도 하나님 준비만 해놓으셨는데 내가 그걸 가지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부르짖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대단히 신앙생활에도 불행한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가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겠죠?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반드시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강좌기를 야고보서 4장 3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네가 달라고 안 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네가 기도 안 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께 왜 안 주세요 할 때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기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되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시고 타이밍을 맞춰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시간이 많이 흘러가다 보면 지쳐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안 계신다는 생각에서는 안 드는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보십시오.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17살 때에 이루어진 것을 언제 이루어진지 아세요? 13년 만입니다. 30세 국무총리 돼요. 그런데 국무총리가 될 것이라는 말씀은 안 주셨습니다. 다만 곡식단들이 절하고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서실 것을 이미 꿈을 통해서 비전을 주셨는데 요셉은 이후에 꿈을 꾸고 난 이후에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고 난 후에 이 사람은 말 한마디도 성경 전체를 어디를 살펴봐도 원망이 없어요. 불평이 없어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오히려 감옥에 있는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들, 애굽인의 본토 사람들이고 그들은 장관급들입니다. 정치가들입니다. 그런데 노예에다가 죄수로 들어온 이 사람은 종신형을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찾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당신들 얼굴에 근심빛이 있습니까? 오히려 힘 없는 자가 힘 있는 자를 위로를 해요.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항상 꿈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것이 13년 만입니다. 그래서 성경 기도할 때 반드시 인내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인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으면 반드시 모세가 기도할 때 의심했습니까? 아닙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홍해바다 앞에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어떤 방법을 선택하실 것이다. 홍해바다를 갈라주시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실 것을 그는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내게 지금 앞으로 일을 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다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강조하기를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죽게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 예배드린 이 자리까지 오시면서 신앙생활에 수많은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된 것도 있지만 응답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왜 그렇지냐 아십니까? 의심하시니까. 그 의심이 어떤 것인가요? 기도하는 그 시간에는 믿음을 가지고 구했는데 돌아서는 순간 또다시 기도했던 근심은 다시 찾아들어옵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같다는 것입니다. 바다가 출렁출렁하기 때문에 안정되지는 못해요. 그냥 다 쓰러져버리고 다 전복돼버립니다. 다시 원위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와서 똑같은 기도를 또 해요. 내가 구했으면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셨다. 내가 기도하는 순간 믿음으로 구했으면 하나님이 이미 결제하셨다. 하나님의 사인이 내렸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도를 했는데 환상도 보이질 않고 어떤 뭐 꿈에도 나타나시지 않는 하나님,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응답해 주신 것을 믿느냐면 마음의 평안이 왔을 때, 기도하고 난 뒤에 마음의 평안이 왔을 때 응답으로 받으십시오. 계속해서 불안이 떠나질 않으면 회개 기도 들어가셔야 됩니다. 따라서 성령이 주신 것은 평안이고 마귀가 주는 것은 불안이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사단 마귀는 여러분한테 응답 못 받게 만들려고 별별 수단을 다 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축복의 주인공이실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의 길을 열어주실 때에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믿습니까? 한 가지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 가나안 땅 하나님이 왜 거기를 데려가실까? 첫째는 아브라함 보고 가나안 땅 가라 그러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가라고 하셨는데 너희들을 이제 내가 노예 생활에서 자유를 주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너희들 들어가면 그곳에서 이 땅에서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너 자손들 번성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보내셨을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왜 사단마귀를 심판하시고 예수님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참혹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나타난 아브라함 모습을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특별히 4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입니다. 내가 그곳에 가면 내가 너를 복에 거듭나게 하고 너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이 사건에서 또 한 가지를 더 짚고 넘어가면 창세기 1장 28절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최초로 이제 지으시고 난 후에 6일째 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지으시고 다음과 같은 말씀하셨어요. 최초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최초로 던지신 말이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다섯 가지 약속하셨죠. 그런데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세상에서 아 이렇게 잘 되고 잘 먹고 번성하게 살아라는 거나 그 말씀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사셔야 돼요. 사시는데 앞에 전제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복 6일째 날 천지 창조하신 후에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 말씀 앞에 바로 복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라 했습니까? 따라하십시오. 바라크. 이 바라크가 히브리어 원어입니다. 바라크란 말은 무릎 꿇다 그 뜻이에요. 무릎 꿇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그 땅 가거라. 가는데 거기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이 말이 바라크예요. 바라크 뭡니까? 너 가나안 땅 내가 너 데려가는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라. 무릎을 꿇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보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바다의 비밀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은 원수 마귀를 심판하셨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심으로 해서 두 가지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주인공인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다 이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오늘 하나님 나는 주 안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고난이 계속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막힌 곳을 열어주시는 홍해바다의 기적이 내 가정에 늘 함께하여 주셔서 특별히 이 민족에게 하나님 홍해바다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찬양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